마운트 앤 블레이드 2 배너로드 이어서 가야죠. 저번 시간에는 제국과 우리나라 이제 반란 세력의 엄청난 하모니로 얻은 게 없었습니다. 계속 반란만 제압을 했었죠. 결국 반란을 다 진압을 했는데 또 반란을 일으키면은 문제가 커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 자체가 약해지더라고요. 영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런지. 지금 바타니아 9,000명이나 있네요. 이번에 전쟁이 나면은 좀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란만 안 나면. 이게 제일 불안 요소네요. 반란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 송이버섯이 굉장히 슬픈 표정을 하고 있네요. 이 표정 보니까 반란 날것 같죠? 어찌됐건. 저번 시간에는 한손무기를 126까지 찍어서 125 특성을 해방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방패벽을 하는 보병들이 더 튼튼해지게끔 특성을 해제를 했고요. 여러분, 운동 능력은 아직도 250을 못 찍었군요. 강력한 일격. 플레이어의 공격을 막은 적은 더 오랫동안 스턴 상태가 지속됩니다. 250 이후 운동 능력 레벨 하나당 체력이 1 증가합니다. 와. 필요 기술 레벨이 275네요, 근데? 써있기로? 250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거 300 찍으면은 체력이 50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체력이 100이거든요. 저는 이제 퍽을 찍어서 조금 더 높긴 한데, 지금 107이죠? 와, 엄청 좋네요? 이걸 이제 봤네요. 어찌됐건 찍을 거다 찍었고, 이번에는 양손무기로 갈까 합니다. 다시 아이템 세팅을 바꿔줘야겠네요. 오늘은 전쟁이 나게끔 기다리고, 전쟁이 난 다음에는 더뭐 열심히, 열심히 해서 이득을 챙겨야겠죠. 이 다마스킨 강철 스파티온이었군요. 제가 저번화에서 스콜피온이라고 막 불렀는데, 스파티온이었습니다. 나중에 동료가 생기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병사를 좀 모아놨다가 전쟁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서부 제국에게 선전포고? 아, 우리 쪽에서 선전포고라네요?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선전포고 합니다. 데스포리온 4,000명, 우리나라 9,300명. 9,300명이면 꽤 되네요. 이거 빨리 전투를 해서 뭐 땅을 챙기던가 해보겠습니다. 에피크로테아 먹으러 왔습니다. 이번에 군대를 좀 크게 만들어서 에피크로테아를 확실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열심히 싸워야겠네요. 와, 이게 무슨 무빙이야. 덤빈다고? 왜? 언제 600명이 되네요. 이게 600명이 되는 숫자였군요. 그래도 제가 더 많죠? 야, 특등사수는 진짜 너무 잘 쏜다. 자, 다 빨아먹었습니다. 와, 내 방패 봐요. 대박. 진짜 잘 막네. 이렇게 많이 막았는데도 방패 내구도 보시면은 거의 달지 않았습니다. 이게 30만원짜리 방패의 힘인가요? 거기다 화살마기 특성까지. 다 잡은 것 같죠? 그래서 빠져야겠네요. 좋아요. 자동으로 갈까요? 자동. 와, 자동 괜히 돌렸나? 야, 엄청난 보병의 수. 엄청난 보병들 군병 인대까지 못 가네요? 됐다. 이겼습니다. 아, 많이 죽었네? 자, 포위 계속합니다. 와, 뭐야. 와, 병사 많네요? 790을 더 모아왔어요. 근데 망했습니다. 대기하면 죽겠죠? 아, 이거 내 체력이 안 되는 걸 계산을 못했네. 저는 안올줄 알았는데, 도주 시도해보죠. 78명의 병사를 잃을 것입니다. 아, 너무 아깝다. 도망갈 수 있긴 한 거야, 이거? 내가 회복만 되면 1. 그렇지!
어디 나가는 길에 890 잡을 만하죠? 보병도 가시오. 안 한대도 맞으면 안 돼. 스쳐도 안 돼, 난. 다 잡아먹었나? 빠지겠습니다. 어우, 잘 잡았네. 어휴, 잘 잡는다. 보병도 가라. 야. 쏠 때마다 엄청 죽어나가네. 진영 너무 좋죠? 와, 쏘는 족족 하나씩 죽네. 와, 쟤네 왜 저런 데 있지? 지금 무슨 진영이죠? 자, 공병들 열심히 쏴주시고요. 보병은 돌진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다 잡으려고. 아, 붙는다. 이게 바로 강 건너 불구경이구만. 나도 껴야겠어. 다 잡은 건가, 이제? 다 잡은 거 같은 느낌이 들죠? 됐다, 됐다. 다시 포위하러 갑니다. 멈출 수 없지. 병사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꽤 많이 추가가 되긴 하네요. 3,500 남았습니다. 많이 잡았기 때문에, 나름. 포로도 많이 잡아놨고, 영주. 다시 포위합니다. 어어! 벌써 400을 모았다고? 근데 이렇게 싸우면 이기죠? 와, 이또 이제 자연, 가이아 파워. 가이아 파워 진영입니다. 너무 높아서 160m부터 쏘고 있어요. 엄청난 높이. 기병들은 또뭐 아무것도 못하겠죠? 이렇게 높으면은. 와, 진짜 진영이 너무 좋아요. 이 가이아 파워 진영은. 와, 이게 압살입니다. 돌진! 일하겠습니다. 쌀값 해야죠. 33%나 체력이 있기 때문에. 아, 너무 나댔다. 큰일 났다. 잠깐만. 봐줘! 봐줘, 봐줘. 봐줘. 큰일 날 뻔했네, 어. 얘네 모여있냐? 어어어어, 아파. 겁나 아파. 아, 강하다, 공병. 자. 병사 많이 끌고 왔기 때문에 아닌가? 왜 느낌이 안 좋지? 에이 나만 튀어온 거였어? 참으로 긴장되는 순간. 저 우리 추가 오면서 밀죠? 크게 밀렸었기 때문에 추가가 오면서 밀립니다. 등골이 서늘했었어요, 한순간. 체력이 없어서 빼겠습니다. 해제하고 떠나겠습니다. 와. 근데 불은 영주들, 이제 합류하고 있네요. 대단합니다. 아, 이거 마을에 들리면은, 재병사만 회복이 되네요. 지금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다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놓아주죠. 난다 같이 찰줄 알았거든요. 해산시키겠습니다. 뭐야? 헤르토게아성을 공성하고 있네요? 제가 바로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건 못 참죠? 와, 나 궁병 이렇게 줄었어요? 이러면은 그냥 붙어버릴까요, 아예?
지금까지는 궁병이 거의 1대1이었거든요. 보병, 기병 합친 거랑. 궁병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이러면은 못 참죠? 상대랑 궁병이 비슷하기 때문에 못 참습니다. 갑니다. 자,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언덕을 두고 바로 50m 앞에서 마주보고 있어요. 같이 덮칩니다. 우리도 가고 너희도 가고. 꼬꼬. 어디서 궁병이 먼저 왔어? 이리 와. 와, 교환비가 비슷합니다. 그럼 내가 더 열심히 싸워야겠죠? 일개 보병으로서 열심히 싸웁니다. 뒤를 쳐라, 뒤를! 빨리 쳐! 뒤를 밀린다, 아악! 교통사고야. 와, 나 어깨에 화살을 꽂힌 게 진짜 소름이네요. 됐다. 이번에 제가 200명을 쓰러뜨리고 승리했습니다. 투리아도스 전사. 쭈쭈쭈쭈쭈쭈쭈쭈. 와, 이거 놀고 먹는 친구들이 많았구만. 다 데려옵니다. 와, 엄청 많아. 이걸로 이제 다 빼앗겠습니다. 모든 걸 빼앗겠어요. 오, 꿈틀꿈틀꿈틀. 대박. 거의 비슷하게 모았네? 우리 겁나 많죠? 1800대 1700. 와, 대박. 메차쿠차 해야 되나? 아, 근데 나 궁병 싸움하고 싶은데. 근데 궁병이 상대가 두 배예요. 이런 메차쿠차 해야 되잖아. 근데 기병은 우리가 더 많아요. 아니, 메차쿠차 해야겠다. 기다렸다가 메차쿠차 하죠. 우리 추가 병력이 빨리 오는 위치에서 싸우기 위해서 뒤로 쭉 빼서 끌어들인 다음에 바로 메차쿠차. 됐다. 가자. 돌격! 우리 쪽 진영으로 끌고 와서 바로 달라붙어서 패겠습니다. 궁병 70명이나 데리고 온걸 후회시켜줘야겠죠? 바로 우리 보병 더 많고요. 기병 더 많고요. 못 참지? 거기다 궁병이 앞에 나와 있네? 근데 우리 병사 왜 이렇게 느려? 어휴. 개싸움으로 1800을 잡아먹겠습니다. 개같은 싸움. 뭐야, 뭐다 잡았어? 와, 많이 잡아먹었다. 엄청 많이 잡아먹었다. 그냥 닭돌했는데. 대박. 잡은 거 맞아요? 한200 줄었나? 아, 좋아요. 우리 쌀 부족한 것 봐. 바로 충전. 같은 전술로 가죠. 또 궁병 40명 우리, 상대 70명. 따라와. 목표 150m, 150m, 120m, 돌진! 나는 15% 이하가 돼도 이제 병사가 우리가 더 많기 때문에 개꿀이죠.
공병 왜 이렇게 많이 데려왔어? 다리로 빠져나갑니다. 계속 도망가고 있어요. 내가 장비다. 야, 숙련도 진짜 잘 오른다. 이렇게 싸우니까. 근데 이제 슬슬 우리 빼야겠네요?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숙련도도 오르고 병사도 잘 잡아먹고. 뭐 궁병으로 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교환비가 좋죠. 이 계속 써먹어야겠는데요? 오. 오, 그만. 오. 와, 많이 잡았다. 끝. 아, 이거 종료로 빼고 자동으로 돌리죠. 그게 낫겠죠? 자. 자동. 이거 이기겠지? 야. 200명 당하고 다 잡은 거죠? 아, 300명 당했네? 아, 좋아요. 뭐야? 불란디아 세력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불란디아가 전쟁을 선포했대요? 불란디아가 병사가 있어요? 400명 있는데? 내버려 두죠? 400명으로 뭘 하겠습니까? 뭐야? 북부 세력이 바타니아에게. 아, 그거 잠깐만요. 이거 좀 많네요. 이거 좀 부담되네요. 아, 일단 불란디아는 없는 셈 치고 이렇게 둘인데 일단은 에피크로테아 뺏겠습니다. 됐다. 둘 다 깨졌죠? 자, 성벽 두 개 다 깼고요. 저희 공속무기 세 개 있는 거죠. 갑니다. 어택! 자, 와. 다 잡았다. 와. 30명 죽었습니다. 자, 일단은 먹었고요. 아, 불란디아는 무시해도 될 것 같은데 이쪽이 좀 불편하네요. 제국 두 개가 상대인데 혹시 화평 매줄 수 있나 보겠습니다. 아, 13%네 서부 제국은. 어떻게 하지? 왕이 바뀐 것 같은데? 한번 걸어볼까요? 13% 가능한가? 어차피 영역력은 썩어나게 많기 때문에. 반대요. 화해할 시간이다. 안 되네요. 안 된 말고. 나 1 올랐어?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공학 올랐습니다, 저. 아, 비원거리 공성 장비 제작 속도. 이거는 뭐 이제 공성탑이나 공성추 얘기하나 보네요. 착용한 방패의 체력이 증가합니다. 와, 별게 다 있네. 아, 비틀림 병기. 원거리 공성 병기 제작 속도가 10% 빨라지고요. 장비와 석공의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원거리 공성 병기 제작 속도 증가가 너무 좋네요. 비틀림 병기로 갑니다. 제작 속도랑 뭐 건설 시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공성병기 없다.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발리스타 열심히 짓고 있죠. 발리스타로는 못 막죠. 그냥 밀고 들어가겠습니다. 공격! 됐다. 들어왔다. 무슨 디펜스 게임 하는 거 같네. 하나 남았다. 됐다, 다 잡았다. 여기 성 굉장히 예쁘게 돼 있습니다. 되게 좋아요. 30명 죽었고요. 이거 방어하러 가기 좀 애매하죠. 이대로 병사를 그냥 해방시키고 저만 따로 움직이겠습니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해산시키는 것도 일이네요.
자산 시켰고요. 땅은 제법 먹었죠. 혹시 화평 맺을 수 있나? 아예 안 되네. 블란디아는 뭐안 맺어도 상관없고요. 오, 700병사 됐네요. 자, 와, 괜히 옆에 있다가 딱 걸렸어 지금. 와, 너도 참 운이 없구나. 괜히 옆에 있다가 40명 죽고. 와, 괜히 있다가 지금. 이거 자동으로 잡겠습니다. 어차피 징집을 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뭐야, 스터지아 세력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에이, 이건 좀 아니지. 이, 하나는 좀 맺자. 화해할 시간이야. 이렇게 화해를 맺었는데, 지금 공성을 들어온 공격이, 이거는 뭐 취소가 됐다는 거겠죠? 공성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일단은 좀센 나라가 빠졌고요. 이렇게, 이렇게입니다. 아, 이런 말 할만하죠? 이러면 아싸리 그냥 스터지아를 눌러놔도 되겠어요? 올라갑시다. 혼내줘야겠다. 800명. 에피크로테아 먹고 있길래 들어왔습니다. 다 쐈네? 빨리 와, 얘들아. 상대가 약간 더 빠르다. 기병 가서 막아줘. 기병 가서 빨리 막아. 상대가 더 빨라. 그렇지. 기병 잘 쫓아냈어. 아주 만능입니다. 기병이 짱이에요. 보병들은 서주시고요. 공병들 다시 잡아주시고요. 와, 공병들 앞으로 나왔다. 기병들, 만능 기병 빨리 출동하라. 보병들 가지 마. 기병이 해결할 거야. 또 내가 열일하고 있네. 얘들아, 다 쐈냐? 다 쐈으면 빠지자. 아, 나 뒤통수 아파. 아, 아파, 아파. 빨리 빨리 쏴달라고. 내 방패 상태 왜 이러죠? 정말 30만 원 값어치 하는 방패입니다. 근데 우리 병사들이 다 쐈나 보네요? 이제 슬슬 마무리해도 되겠는데요. 자동전투 돌려도 될것 같고. 그럼 자동전투 돌리기 전까지 싸우다 죽어야겠다. 와. 아. 좋아요. 자동 해산기 낫겠죠? 진영도 깨졌겠다. 자, 자동. 열잘 부탁합니다. 1200명으로. 잘 지켜줘요, 우리나라. 오, 10일. 10일이라고요? 잠깐만요. 아무나 걸려라. 약탈당하고 있다. 우텔라임 갑니다. 제가 육가문이 되는. 야, 이제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블란디아가 나를 또 이제 상승시켜 주는 건가? 8? 오, 6티어 됐습니다. 8인데 6티어가 됐대? 자, 클랜 레벨 6.
아, 6티어가 끝이네. 6에서 더안 올라가나 봅니다. 다른 왕국의 왕들도 6티어였죠? 가문티어 6티어죠? 가문티어 6인데, 이게 이제 최도치인가 봐요. 아, 야. 다들 이제 5 이렇게 4도 있고요. 아, 그렇네. 6이 최대치였나 보네요. 그럼 이제는, 변명이 안 통하네요? 전에는 뭐 반란 그런 게 있긴 했지만 막 진행이 안 되면은 뭐 그래도 명성을 먹었으니까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명성을 먹는 게 의미가 없군요. 가문티어가 안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병사도 모아야 되지만 제가 영주가 있을 겁니다. 꽤 있죠? 다음 시간에 영주를 처형시켜 보겠습니다. 예,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엔 영주를 처형시켜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주가 죽으면은 병사를 이제 이끌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큼 병사가 좀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찍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 다음에 바쁠 것 같네요. 이렇게 가문 티어가 최고 티어가 됐고요.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전쟁을 해보죠. 그럼 이만 도바!